아우디 SQ5입니다. 일반 Q5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외관에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죠. 블랙으로 포인트 주고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은색으로 은은의 광택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반 모델하고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아우디 SQ5만의 그것을 충분하게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V6 TFSI 엔진이 장착됩니다. 배기량은 2995cc고요. 싱글 터보고 최고 출력은 354마력, 토크는 50.9kgfm입니다. 8단 팁트로니까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시 4륜 구동이고요. 뒤쪽에서부터 연결되는 이 사이드 라인은 앞쪽에 본닛에서 조금 더 날카롭게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마무리나 완성도가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이 본닛 위에 날카롭게 칼날처럼 솟아있는 요 캐릭터 라인하고요. 옆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날렵한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 금형 기술도 아우디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플레이트에도 간접 조명이 포함이 되고요. S마크가 또렷하게 들어오는 퍼들램프가 인상적이네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형태의 LED고요. DRL은 O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있는 편이죠. 완전히 어둡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주변이 밝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도 LED로 방향 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잔상은 거의 거슬리는 편은 아니고요. 지금 요 정도가 시야각인데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LED 형태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꽉 찬 느낌도 나고요. 테일라이트와 방향 지시 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특히 방향 지시 등은 시퀀셜 타입입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LED죠. 측면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날카롭게 연결되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그렇고요. 21인치 휠타이어가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스포티한 맛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앞뒤 오버행, 특히 뒤쪽의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어떤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는 255, 40, 21입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고요. 사이드 스커트에 크게 포인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디 컬러랑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서 살짝 입체감을 살려주긴 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 은색이 은은한 광택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유리 부분 이 사이드 몰딩 이렇게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에서 SQ5만의 좀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배가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루프렉도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했고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려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죠. 헤드램프와 테일라이트는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특히나 앞쪽에 DRL이나 방향지시 등 같은 경우는 OLED로 구성을 해주고 있어서 보다 더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이 좋습니다. 시퀀셜 타입 채택해주고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조금 날렵한 느낌 가져가고 있고요.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디자인과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쪽이 조금 좁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딱 퍼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안정감은 좋습니다.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아쉽지만 이렇게 보시면 머플러 팀만 크롬으로 이렇게 테일파이프 팀만 구성이 듀얼 더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바닥을 향해서 싱글 타입으로 머플러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TB 싱글 타입이라는 얘기고요.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 각각 머플러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안정감 좋고요. 테일라이트와 전체적인 범퍼의 구성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들은 다이나믹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아우디 SQ5의 매력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 조용합니다. 안쪽의 공간은 아우디 나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부분에 조금 이 테일게이트 오픈했을 때 다소 아쉬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긴 하고요. 안쪽의 바닥도 충분하게 공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좋게 잘 만들어 놨고요. 이런 마무리 같은 것들
판넬 같은 것들도 두툼하게 처리 좋습니다. 측면에도 조그맣게 이 공간을 할애했는데요. 조수석 뒤 그리고 운전석 뒤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줬습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이 뒤쪽에 등받이 접으실 수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릴 때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러기지 스크린 예, 탄력 좋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쭉하게 바 타입으로 LED 조명을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이렇게 각각 잘 갖춰주고 있어서 야간에도 어두운 곳에서 짐을 싣고 내리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간이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그렇게 좁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도 LED로 조명 있지 않았네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안쪽에도 보시면 손잡이를 넉넉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오토 소음이 없어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스마트키는 아우디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뒤쪽에 이 S배지, S라인의 배지를 제외한다고 하면 일반 차량들하고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성을 불어넣어줬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뒤쪽에 도어 손잡이에도 스마트키 버튼 응각으로 지금 비를 맞아서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처리가 돼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들어서 올리는 방식이죠. 도어 두께도 적절하고 문을 닫았을 때 착착 이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은 아우디 특유의 정교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실내는 가죽 시트, 나파 가죽 시트가 퀼팅 처리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면서도 이 고급감을 충분하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카본으로 그레인 덧대어 있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데 카본 처리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이나믹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두 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락 언락과 손잡이는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갖춰주고 있습니다. 내포켓 크기나 각도 나쁘지 않고 전동 테일게이트 레버 형태로 동작하실 수가 있고요. 뱅앤울룹슨 사운드 시스템 갖춰주고 있습니다. 플레이트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덧대져 있고요. S라인의 S 배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Q5 모델만의 특징이죠. 시트는 기본적인 전동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 4-8 럼버 서포트 갖추고 있습니다. 안장의 길이 조절은 수동으로 가능한데 이 소소한 부분이지만 장거리 운전해보면 요만큼만 나와줘도 허벅지에 이 압력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편하죠. 퀼팅 처리 좋고 S로 이렇게 예,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각도가 제 체형에는 그렇게 많이 편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개인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하고요. 센터 터널 측면도 이 스티치 같은 거 가죽으로 이렇게 딱 감싸주면서 고급감 이어가고 있고 페달은 고무랑 금속이 혼합되어 있는 이 스포츠 페달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 수납하시면 꽤나 깊거든요. 깊게 공간이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되고 4A 타입입니다. 조명은 로터리 타입인데 최근에 아우디 차량들 버튼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차량도 곧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이 카본 그레인 아주 이쁜데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이 반펀칭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S 배지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보다는 원형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 아우디 그 예쁜 휠, 스티어링 휠 디자인 있거든요.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시동은 아래쪽에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6 3.0 TFSI 엔진은 조금 스포츠한 설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느꼈을 때 이 진동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HUD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도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폰트라든가 컬러 이런 부분은 또렷하게 해상도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그런 이 추가적인 컨텐츠 구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싶습니다.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화면을 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우디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브랜드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양한 정보들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내비게이션이 전체로 다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비게이션 안쪽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클러스 안쪽의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뷰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죠. 예,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하고 스티어링 열선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딸깍딸깍 하면서 이 좀 정제된 작동감이 아주 매력 있습니다. 스틱 스위치는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렇게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옆에 버튼 눌러주시면 레인 어시스트 기능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역시 스틱 형태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데 이게 또 금방 적응되면은 안전운전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도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화면도 12.3인치로 알고 있고 해상도 나쁘지 않습니다. 큼직하고 터치했을 때의 감이나 딸깍딸깍 하면서 아우디 특유의 딱딱 끊어지는 조작감은 여기에서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버 셀렉트 모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에어 서스펜션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라이브랑 연동이 돼서 원하는 세팅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도 연동되고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개별 설정부터 오프로드,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되게 많죠, 모드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이나믹, 개별 설정,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이런 데 보면 광각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왜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우디는 그런 부분 깔끔하게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있지 않았고요. 3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개변 컨트롤 되고 뒤쪽은 통합 형태로 온도 조절, 바람의 세기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스위치도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글 타입인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딱딱 바뀌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3존 컨트롤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오토 모드로 살짝 눌러주시면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 돌렸을 때이 탁탁탁탁 하는 느낌도 너무 좋죠. 조금 아쉬운 점은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차량 가격대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스포츠 모델들이 대부분 통풍 시트에 조금 인색한 편이기는 하죠. 그 아래쪽으로 드라이브 모드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변에 센서로 인식을 해서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납 있고요. 여기에도 LED로 조명 있지 않았습니다. USB A 타입 단자 하나 갖춰주고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네요. 그냥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한 게 아니고 이 주변부를 카본으로 포인트를 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고급감도 조금 있고 여기에도 수납 있고 마우스 같이 생겼는데 그립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어 노브 그립이 굉장히 좋고 S모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수동으로도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P 누르면 다시 원상 복귀 되고요. 뒤쪽에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춰주고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거치하시면 좋은데 스마트폰은 최근에 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지갑 거치하시면 좋고 필기 도구 같은 거 넣으시면 좋습니다. 다이얼 방식으로 볼륨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온오프 가능하죠. 요 뒤쪽으로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는데 요걸 요렇게 밀면 안쪽에 컵홀더가 있고 냉온 기능이 가능합니다. 아우디가 요런 부분에 그렇게 적극적인 편이 아닌데 SQ5에 요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다시 보여드리지만 무선 충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암레스트는 각도가 약간 아래쪽으로 숙여져 있는데 오히려 더 편안하게 팔을 거치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안쪽의 공간은 아무래도 앞쪽으로 공간이 조금 뺏기다 보니까 많이 넓은 건 아닙니다. C타입 단자는, 여기에 C타입 단자를 마련을 해뒀네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오우, 생각보다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조금 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조명도 있지 않았고, 카펫 같은 걸로 재질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주고 있네요. 선바이저는 조금 작은 듯 싶습니다. 근데 기능상의 아쉬움은 없었고 LED 조명과 연동돼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글라스가 굉장히 크고요. 뒤쪽에서 커튼을 닫아보면은 한참을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루프는 중형 SUV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공간이 제약에 조금 있다 보니까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큼직한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를 장착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버튼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SOS 콜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터치 타입이고요.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에 미러는 테두리 부분을 투명하게 하면서 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서 시야가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남습니다.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같은 것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어서
어른들을 모시거나 아이 키우는 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아, 참, 그리고 앞쪽만 이중접합 차음률이고 뒤쪽은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어쿠스틱 그레이징이라고 하던가요.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매포켓 크기도 여느 차의 앞쪽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닥이 움푹 파여있기 때문에 발공간 여유가 있고요. 바닥하고 앞좌석 안장하고의 높이도 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발공간은 여유가 좋습니다. 가운데 턱은 상대적으로 발공간이 움푹 파여있다 보니까 조금 높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 두 분이 앉으면 너무너무 여유있고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세 분이 앉게 되면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의 이 발이 조금 애매하게 보이기는 하네요. 퀼팅 처리 고급스럽고요. 각도 조절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SO 픽스 커버도 꼼꼼하고요. 이 스티치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쿠션감이 좋아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암레스트 내려보면 이것도 칭찬해주고 싶은데 컵홀더가 오픈 타입이면 팔을 거치했을 때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커버링이 되고 사용할 때만 팝업 형태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커버링이 되면 팔걸이 역할로도 편안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컵홀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창이 하나 더 있어서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도 창이죠. 위쪽도 큼직하게 글라스가 면적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개방감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승하차도 차량의 크기가 크지 않고 높지 않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발공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유 굉장히 좋은 편이고 무릎 공간의 여유도 약간 이 시트가 파여 있어서 여유 좋습니다. 에어벤트 있지 않았고요.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뒤쪽은 온도 조절만 가능합니다. 바람의 세기 조절은 앞쪽에서 연동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만 좌우측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갖춰주고 있습니다. 실내등은 뒤쪽도 LED 구성이고요. 터치 타입입니다.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동작을 하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아우디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갖춰주고 있고요. 포인트로 그레인이 카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고급스럽고 또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하이그로스가 너무 많이, 블랙 하이그로스가 너무 많아서 조금은 오염이나 흠집에 취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SQ5에서는 카본 그레인이 덧대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을 상쇄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이제 디자인 나쁘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원형, 그 아우디 조그맣게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부분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적용되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교외 구간에서 시승을 할 때도 시정일관 여유 있고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과속 방식도 넘어보면은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다라는 느낌을 주면서도 잔진동 같은 것들 참 잘 걸러줍니다. 분명히 스트로크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뭔가 좀 딱딱하지 않을까 약간 불편하고 그런 승차감을 예상하게 되는데요. 예상을 조금 빗나가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승차감이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우디는 어떤 기계적인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스펜션의 안정감은 보통 이 코너링 같은 거 가져가 봐도 스티어링이 조금 묵직하거나 이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가지고 그러니까 S가 붙는 차량들의 특성들은 조금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적절하지만 일반인분들이 탔을 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SQ5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스포츠 지향형 SUV로 가느냐?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충분히 그런 역량을 발휘해주고 있으면서도 일반 자동 모드나 이 효율 모드 또는 이 승차감 모드에서는 누구라도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앞좌석하고 뒷좌석 승차감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등받이 각도 조절이 많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이 느낌 정말 괜찮은데요. 보통 탄탄하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출렁출렁 해가지고 조금 멀미가 나는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멀미가 나지도 않고 너무 단단해가지고 허리가 부담스럽거나 이거 좀 차가 좀 튀는데 불편한데 이런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편의 장비는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이 통풍 시트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9천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통풍 시트 같은 것도 조금 아쉽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기는 하는데 그 폭이 크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코너링 자체는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에 섀시 강성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아, 정말 매끈매끈하게 돌아나갑니다. 날카롭고 정교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기계적인 완성도가 높은 아우디라는 브랜드에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많이 다가오는 듯 싶습니다. 이 차는 글쎄요,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이나믹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걸 보면 순간적으로 웽 하고 치고 나가는 이 엔진의 반응이라든가 뒤쪽에서 낮게 깔리는 중저음의 배기음은 마치 스포츠카를 만들고 슈퍼카를 만드는 전문 브랜드인 람보르기니의 그 느낌을 조금 절제시켜 놓은 그런 느낌들도 전달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풀타임 사륜 구동을 채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라든가 구동력의 배분 그리고 이 꽉 잡아주는 그립에 꾸준하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네요. 시트 쿠션은 그렇게 두툼한 것도 아니고 포지션이 좋은 편도 아닌데 이상하게 피로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뒤에 앉았을 때 생각보다 처음에 앉으면 조금 이 혹시한 감이 안 들어서 불편한가 라고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피로감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시속 100km는 일반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8단 팁트로닉은 빠릿빠릿한 반응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그렇다고 또 부드러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대의 차량에서 여러 가지의 폭넓은 만족도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SQ5의 대표적인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 뒷좌석 공간은 독일 3사에 비교를 해보면 동급에서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지만 국내 SUV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열세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프의 글라스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요. 또 실내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공간, 발공간이 좀 파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S가 붙기 때문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그립이 조금 핸들의 그립이 조금 도톰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반 타공되어 있는 반 펀칭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립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너무 조금 그립이 얇지 않느냐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스포츠 드라이빙 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원하는 남성 운전자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B&O인데요 16개 채널에 스피커가 19개고요 755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다른 브랜드의 오디오보다 지금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채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체감이 조금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중저음대도 단단하지만 고음대에서 이 찰랑찰랑하는 느낌이 마음에 드는데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SUV들은 뒤쪽에서 이 노면이 좋지 않을 때 퉁퉁퉁퉁하면서 울리면서 그 특유의 공명음 같은 게 들리거든요. 바로 뒤에 이 트렁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어가 SQ5 잘 되어 있습니다. Q5 탔을 때는 제가 크게 이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SQ5를 타보니까 뒤쪽에서 이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들에 대한 대응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 TFSI 엔진은 싱글 터보 엔진이죠. 이 차는 354마력의 토크가 50kgf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량의 무게나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차고 넘치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조건에서 킥다운만 가속페달만 조금 힘줘서 밟으면 원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여러 가지 모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프로드,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다이나믹이 있고요. 개별 설정까지 가능해서 여러 가지 모드를 본인의 이 기분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있고요. 보통 이 달리는 차량들은 앞쪽에서만 신나고 뒤쪽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SQ5 같은 경우에는 배기음, 이렇게 밟았을 때 배기음 같은 경우는 훨씬 뒤쪽에서도 강조되기 때문에 앞에 운전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뒤쪽에 앉아서도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기음 중점으로 쭉 깔리는데 되게 매력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은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돼서 차고 조절도 적절하게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민감하게 그리고 담력이 아주 강하게 딱딱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좋은데요. 스포츠 드라이빙,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거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적절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는 본격적인 오프로드, 뭐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한 차량은 아닌 컨셉이고요. 도심에서 즐기고 조금 더 이 달리기 위주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차량인데요. 그런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조금 차에 신뢰가 가고 믿음직하게 달릴 수 있게끔 브레이크 성능도 담력 아주 강하게 세팅 좋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엔진 회전음하고 뒤쪽에서의 중저음으로 쭉 깔리는 이 배기음이 꽤나 기분 좋게 들리고 있는데요. 어쿠스틱 글레이징이라고 해서 이중접합 차음률이죠. 이중접합 차음률이가 채택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앞쪽에만, 이제 앞쪽 측면에만 이중접합 차음률이고 뒤쪽은 그냥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리 자체가 조금 두툼한 편이고 아우디 차량들 보면 이 실링 부분이 굉장히 좀 치밀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대응 잘 해주고 있는 편이고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 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21인치 휠타이어의 타이어 폭도 굉장히 이 폭이 크거든요. 요 정도면은 보통 한 100에서 120 정도 달렸을 때 타이어 마찰음이 좀 가깝게 들리거나 도드라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런 부분에서 SQ5는 대응을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민감도가 좋은 편인데요. 총 5단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단계 단계마다의 거리 조절이 아주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레인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이 돼서 차선 유지 보조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글쎄요, 아우디 정도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SQ5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중형 SUV에 들어가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까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독일 3사의 경쟁 모델들에 비교를 했을 때 서스펜션에서 조금 더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독일 3사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뭔가 좀 꽉 조여져 있다라는 느낌? 예, 완성도도 높지만 기계적인 완성도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좀 하체 쪽이 아주 단단하게 꽉 조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절대 하드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 차는 스포츠 디퍼런셜이 달려 있는데요. 글쎄 요 부분은 제가 잘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차를 조금 극단치까지 몰아붙여 보기도 했는데 워낙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 쉐시 때문인지 풀타임 4륜 구동 때문인지 아니면 스포츠 디퍼런셜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기에는 서킷을 가져가 봐서 그거를 좀 반복해서 아주 극단치까지 몰아붙여 봐야지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단련은 있는데 저는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제가 시승하는 동안의 평균 연비는 8.3km 정도 유지를 해줬습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 메이커 측에서 브랜드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이 차를 타면서 연비에 많이 민감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거나 또 고유가 시대고 고효율을 원하는 소비자분들의 니즈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도심 주행에서 연비는 제시된 연비는 7.6km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6km대 중반 정도, 6.4에서 6.6 요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스모드에서 이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어떻게 이런 반응이 차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지 정말 재미있고요. 또 신뢰가 가면서 뭔가 좀 나한테 꽉 맞춰진 일반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형 정장을 입어서 그 슈트를 딱 입었을 때 착 본인한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전체적으로 좀 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MMI 내비게이션이나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고 하죠. 둘 다 12.3인치의 구성인데 안쪽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좀 큼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우디가 가장 먼저 시장에 좀 상용화해서 제가 인식하기에는 저는 아우디를 제일 먼저 인식을 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고요. 많은 브랜드에서 이제 하나씩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역시 혁신적이고 기술에 있어서의
앞선 브랜드임을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아우디가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도심 주행을 할 때 저는 자동보다는 이 승차감 모드를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의 반응이 꽤나 쫀득하고 묵직하면서도 또 부드러운 느낌들을 잘 전해줍니다. 본격적인 달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차는 여러 가지 올라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차량의 크기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 세그먼트가 그렇긴 합니다만 아주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부담 없이 이 차를 운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약간의 큰 공간을 원하시는 남성분들한테도 많이 좁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풀사이즈 SUV에 비교를 하면은 물론 아쉬운 거는 물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동급에서 비교를 했을 때 외관에서 그렇게 작아 보이거나 소위 말해서 그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없어 보이거나 그런 디자인이나 크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실내 공간도 많이 부족하거나 또 트렁크 공간에 국내 소비자분들 굉장히 민감하신데 트렁크 공간도 적절하게 대응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HUD는 조금 더 크고 다양한 정보를 담아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쉽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폰트라든가 해상도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아쉬움은 없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고 다양한 정보들을 저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 아우디 SQ5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